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앞에 어떤 남성분이 저를 투러져라 쳐다보고 계세요. 남자친구인데요. 남자친구가 제가 유튜브를 하도 잘안 하니까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자기가 오늘 막 찍자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 뭘 할까 하다가 남자친구가 골라주는 화장품으로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컨텐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선생님은 여자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화장품을 선물해준 적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면 여자가 화장하는 거나 남자가 화장하는 걸본 적이 있나? 메이크업 영상을? 삐월드? 알겠어요.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 필요한 화장품을 여러 가지 종류별로 지금 몇개 꺼내놓긴 했는데, 다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해놨고, 함정이 한 개씩 들어있어요. 그 함정만 피하면 돼, 오빠. 알았지? 네. 내가 보기엔 다 함정 같은데? 이제 첫 번째 화장품을 골라주세요. 난 뭔지 얘기는 안 해줄 거야. 그냥 오빠가 알아서 줘야 돼. 저거? 좀 옆에 거. 이거? 이거? 응. 짜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골랐습니다. 이걸 고른 이유가 있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자주 썼던 것 같아서. 아, 그래? 다 자주 쓰는 거긴 한데. 그래, 더블웨어. 더블웨어 좋아하죠. 특히 지금 시기에 쓰면은 딱 좋아요. 이게 지성 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속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다음 거 미리 보고 있으면 안 돼. 나는 단계도 안 알려줄 거야. 아니, 나를 봐야지. 화장품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봐서. 나를 봐야지. 그건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오빠가 너무 매트한 걸 골라서 내 얼굴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바를 거야. 저 제품은 매트하답니다. 아, 근데 오늘 메이크업 주제를 골라야 되잖아. 뭘로 할까? 주제? 메이크업에 테마가 있잖아. 난 로션 하나 바르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은 내가 화장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뭐, 곧 추석이니까, 뭐, 추석 용돈 많이 받는 메이크업이라든지. 꾸안꾸. 아, 꾸안꾸! 오케이, 꾸안꾸. 꾸안꾸. 오늘은 좋아. 꾸안꾸. 알았어. 꾸안꾸. 오브색이 변했어. 그거 내가 얘기 안한 건데? 아, 이거 한 거야, 방금! 미안. 커버력이 좀 모자라니까. 저 제품은 커버력이 부족하답니다. 아니야, 이거 커버력 극강이야. 이게 부족하면 다른 파데 못 써. 자,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다음은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그거? 응. 이거? 응. 이걸 어디에 바르면 좋겠는데? 볼? 아, 나 놀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진심. 내가 언제 볼에 이런 걸 바른 적 있어? 볼. 알았어. 아니야, 피부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없어. 화장품은. 그래. 볼. 볼. 제 남자친구가 제가 볼에 이걸 발랐으면 좋겠다는데요. 남자친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게 뭔데? 뭔지 모르면서 저한테 그러면 저는 이거랑 이거를 믹싱을 해서 쉐딩을 쳐주겠습니다. 볼이 아닌 턱에 바르고 있습니다. 아, 볼에도 바를 거야. 근데 줬으니까 최대한 볼에도 바를 거예요. 아, 이걸 볼에 바르라고 줬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맥 유명한 데 아니야? 맥 유명하지. 맥 알아? 여자친구 선물 사줘봤니? 아니, 내 동생도 쓰던데? 그래? 응. 약간의 붉은기가 있는 베이지 톤이라서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거 골라주세요. 이거? 생각을. 아, 이거? 오빠. 응?
야 여기 이렇게 비슷한 제품 군주를 놔뒀거든.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다 하나씩 써야 될 필요는 없어. 사람의 걔, 얼굴을 봐봐. 내가 지금 얼굴에 안 되어 있는 게 뭔 거 같은지. 걔가 이제 눈이야. 눈? 응. 눈 여기? 응? 짠.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 요거를 골라줬는데요. 애교살. 아, 애교살? 아, 요, 그러면 여기잖아. 응. 네, 언더에 애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은 반짝이. 아니 애교살 하면 반짝이로 반짝이. 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주문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긴 할 건데 애교살을 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요 컬러를 이용해서 그림자 먼저 넣어줄게요. 꾸안꾸인데 약간 가해지고 있는. 꾸안꾸라는 걸 명심해. 나 명심하고 있는데? 아, 애교살 이렇게 하고 남자친구가 말한 그 반짝이. 반짝이를, 반짝이는 요 팔레트에서는 요 컬러겠네요. 이거를 잘 묻혀서. 아니, 다음 거 보고 있지 말라고. 나를 봐, 나를. 내 얼굴을 보고 뭐가 됐고 뭐가 안 됐는 거 같은지를 봐야지. 솔직하게 말해도 돼? 어.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이제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아직 멀었어 오빠. 내 기준에 지금 한 70% 됐는데? 내가 그러고 나가지 않잖아. 그건 그렇지. 자, 애교살 어때? 반짝여. 예쁘단 소리지? 그렇지 그렇지. 자, 다음? 다음 거. 내가 다음은 안 된 거 같은 걸 보라고. 찾았어. 뭐? 저 핑크색 뚜껑 펜. 어? 펜. 이거? 응. 이거? 응. 이걸로 뭘 하는데? 눈썹? 그거 어디에 쓰는 거죠? 이걸로 눈썹을 어떻게 해? 아니, 그건 하지 마 그럼. 그게 뭔데?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아, 찾았어. 내가 말해, 내가 쓰고 있었던. 눈썹이 지금 붉어진 거 뭐야? NG. NG. 지금 함정을 제대로 밟은 거야, 방금. 그럼 저 갈색 펜. 갈색 뭐? 주고. 그거. 이거. 어, 그 옆에 앞에 어, 이거? 그거. 찾았어? 어, 제대로. 제대로 했어. 아, 무서웠다고 순간. 못 찾으면은 못 바르는 거니까. 눈썹 하라고 준 거 맞지? 응. 제품 설명 안 해? 사람들은 다 알아. 관심이 이미 화장품에 많은 사람들이야. 오빠만 몰라. 이게 뭔데? 눈썹 칠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뭔데? 마스카라? 맞아? 어. 눈썹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어때? 길이가 차이 나네. 색이 좀 다르다. 갈색이네 그거? 그래도 펜 뚜껑이 갈색이야? 분홍색은 무슨 색이겠어? 분홍색.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골랐어? 저건 귀여운 이미지라고 써있는 것 같아서. 오빠, 응? 오늘 메이크업 꾸안꾸인 거 알지? 알지. 그럼 꾸안꾸를 생각해서 나를 골라줘야지. 오빠가 생각하는 꾸안꾸는 도대체 어떤 거야? 지금. 이거는 꾸미다 만 거잖아. 아직 안 끝났지. 아직 선택할 게 많아. 아 웃겨. 진지하게 안 해도 돼. 왜, 나 지금 세상 재밌는데? 괜찮아, 다 끝나가 이제. 아직 선택할 게 많아. 다음 거 골라줘. 다음? 응. 이제 집게 할 차례. 이거? 응. 이거? 응. 이걸로 뭘 찍는데? 눈썹. 속눈썹. 아, 속눈썹. 오. 나 그거는 많이 봤어 옛날에. 어떻게? 중학생 애들도 저거 하는데 뭘. 중학생을 오빠가 어떻게 알아? 나도 중학생일 때가 있었잖아. 오빠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없지. 있지. 나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썼는데. 자, 어때? 눈썹이 치게 올라갔어. 진짜 끝나가 이제. 아직 선택할 게 많아. 확실해? 그럼. 몇 단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두 단계. 아직 선택할 게 많아. 금방 끝나지. 아는 게 너무 많은데? 다 했는데? 이제 이거? 이게 뭔데? 제일 비싸 보이는 거. 이게 뭔데? 뷰티.
여기 있는 거 다 뷰티야 오빠. 제일 비싸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에 썼으면 좋을까? 쓰면 볼 볼 볼. 볼? 어. 살짝 터치. 용도는 맞아. 그래 저 그 광고 누나처럼 저기. 이 누나? 어 그렇지 그렇지. 색은? 어? 색이 저 가장 그 이거? 오. 하이라이터를 골랐어요. 이건 좀 의외야. 하이라이터로? 볼에 바르는 게 아니네? 볼에도 바를 거야. 아. 하이라이터 줬으니까 하이라이터 할 수 있는 부위에 한껏 하면 돼. 이건 꾸안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다 꾸미고 있어. 오빠. 그게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야. 거의 다 왔어. 이거 오랜만에 쓴다. 그래? 응. 그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안 비싸. 아 그래? 진짜 비싼 건지 오빠 다 놓쳤어.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야. 내 얼굴에 아직 뭐가 안 된 게 많아 오빠. 다 했는데? 다 안 했다니까? 이제 입술 바르면 끝인데? 다 안 했어. 자기야 나는 로션 하나 바르는 사람이야. 자 다음. 다음 이거? 뭐? 이거. 이거? 응. 왜 이걸 골랐어? 입술. 그러니까 이거 많잖아 입술이 지금. 입술이 포인트니까. 입술 색깔이 많은데 왜 이 색을 그 골랐어? 색이 포인트 화려해서. 아, 이 색이 화려해서? 그래? 응. 한번 발라볼까? 그래. 다 끝났어? 응. 다 안 끝났을 텐데. 다 안 끝났을 텐데. 더 할 거 아시는 분? 오늘의 포인트는 꾸안꾸기 때문에 눈을 안 하는 거야. 아~ 그 눈썹을 찝었잖아. 그게 끝인 거야. 그게 포인트를 준 거야. 아 눈썹을 찝고 끝난 거야? 그렇지. 눈에 화장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 그럼 이게 다 된 거야? 따봉. 오빠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 응. 꾸민 듯 안 꾸민 듯. 아 그래? 어, 정말로 정말로. 어. 장난치는 게 아니야 진짜야. 네. 수고하셨고요. 자 이렇게 남자친구가 골라준 화장품으로 하는 메이크업이 다 완성됐어요. 일단 제가 좀 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개 얘기해보자면은 생각보다 꼭 해야 될 거는 다 골랐어요. 그 파운데이션, 아이브로우, 볼터치, 립스틱 이렇게는 다 골랐고 그거에 생각을 뛰어넘었던 거는 쉐딩 그리고 하이라이터 그리고 뷰러 뷰러까지는 참 좋았는데 근데 제가 했으면 하는데 빠뜨렸던 거는 마스카라. 아까 마스카라 했다고. 그게 마스카라가 아니야. 아 마스카라는 요거야 요거. 그걸 안 한 게 포인트라니까 오늘.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자연스럽게 이걸 할 수도 있는데 뷰러만 하면은 오빠 나가면은 머리 열심히 했는데 그 고정하는 거 안 하면은 금방 가라앉지 습한 날씨에. 맞아 아니야? 난 파마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뷰러로 이렇게 올려줬다가 마스카라로 고정을 하지 않으면 눈썹이 다시 내려와요. 정말 안 꾸민 사람이 되는. 이것도 함정이었어요. 함정이었는데 적절한 단계에서 골라가지고 그거를 하이라이터로 가장 무난한 색깔을 콕 집어줘가지고 그걸로 잘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꾸안꾸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우린 이제 뭐 한 거야? 비밀이야. 우린 이제 데이트를 하러 나갈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